한국 떠난 지 며칠 됐는지. 그래, 한 20일 된 것 같아요. 네, 체감은 진짜 20일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 집에 연락은 좀 하셨어요? 뭐가 돼야 하죠, 돼야. 아이고, 당연히.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터지는데 뭔 소리야. 동만족을 위해서 서울에서 온 선물이 있거든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불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 비둘기 나오겠다, 비둘기. 비둘기 나오겠다, 진짜. 비둘기가 왜 나오냐, 비둘기 나올 것 같아. 마술 상자에서 마술 상자. 할게요. 진짜. 항상 정글에서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직접 한번 와도 깜짝 놀라겠다. 나온다. 아버님 이쪽으로 아버님이 앉으시고. 친이? 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지은아, 네 의지와는 달리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들지? 엄마 그랬잖아. 힘들다고. 아우, 다시 해야 되겠어. 네. 너무 이게 눈물이 나와. 큰일이네. 지은아, 네 의지와는 달리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지? 그래서 엄마가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랬지. 엄마, 나 태어나서 고생이나 힘든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번 기회에 고생하면서 너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많이 걷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싶다는 너의 강한 그 의지에 엄마가 솔직히 놀랬다. 한편 걱정도 되지만 너의 강한 의지라면 엄마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고 참 대견스럽더라.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너의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너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채워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 돌아올 때 삼겹살 맛있게 삶아놓고 기다릴게. 초심 잃지 말고 힘내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 지은이 건강 잃지 말고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할게. 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지은아,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잠깐만. 아우, 진짜. 지은이가 더 힘들어 지금. 네가 집에서 막내여서 항상 뭐 하는 것마다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데 가서 도전하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힘든 만큼 더 많이 얻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돌아와서 우리 맛있는 거 진짜 먹으러 가자. 사랑해 지은아. 파이팅. 이모 보고 싶어요. 오시면 과자 많이 사드릴게요. 이모, 저가 가고 싶었던 정글을 이모가 가게 되네요. 저도 나중에 좀 크면 이모하고 같이 시간 내서 나중에 정글에 같이 가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가 거무지를 땄으니까 더 힘내세요. 파이팅!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보고 싶,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만 다 나와 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 가족품이 너무 첫날부터 너무 그리웠었고 얼마나 큰 울타리였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계속 날마다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빠랑 하는 말이 있어요. 굿모닝 하고 나가면은 아빠가 먼저 지은이는 아빠의 뭐? 그러면 저는 아빠의 희망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달려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게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보실 텐데 아빠의 희망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빠 태양이 여기서 막 저물어 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도 아빠가 늘 아침마다 나한테 늘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덕분에 계속 힘을 낼 수가 있었어,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